다음 시청자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부자되자님께서 오셨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29,000원에 20%를 매수하셨습니다.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 건설주 가운데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1% 다시 상승을 하면서 29,650원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지금 딱 수익에 걸려 있으시거든요. 네, 전략 세워 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리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보면 이번 주 보면은 4월 6일부터 3일 연속 이제 음봉이 발생이 됐고 오늘 좀 약간 되돌림을 주고 있는 자리이기는 한데요.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21선 되돌림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한번 트라이를 시도를 하긴 했지만 이 자리가 회복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선이 살아 있느냐 살아 있지 않느냐 여부에 갈림길이 좀 놓여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수주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플랜트 수주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열사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평택 P5 라인인가? 그쪽에서도 건설 수주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해도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주 지연된 부분들도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자리로서는 뭐 상당 부분 올해는 실적적인 부분들로 또 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한 10조에 영업이익 한 7,4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R 한 8배 정도까지 내려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보더라도 좀 부담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32,4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2,000? 32,400원 정고점 라인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네요. 플랜트뿐 아니라 삼성그룹 투자의 수혜주라는 것을 수주를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요. 올해 실적주로 전망을 하면서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32,400원 전고점으로 목표 주가 잡으시기 바랍니다.